순할 때는 엄청 순하거든요. 엄청 순한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발톱을 잘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지? 저렇게 짖는 강아지 처음 봐요.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시죠. 손을 왜 들고 계시죠? 거의 손 계시죠. 어렵잖아. 아주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잡히셨어. 이게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걔는 순간이어도 이 정도 상처가 나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강아지한테 예, 물려서 만들어진 상처예요. 몇 년 돼요? 응? 강다리가 공격할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손을 드는 거거든요. 손과 발이 주 공격 대상이에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튀어오를 때 이게 손이구나, 발이구나를 판단이 되죠, 우리는. 그러면 손이다 싶으면 손을 빨리 메뉴로 올려, 일부러.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못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잠잠. 입막이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풀어줄게, 엄마 풀어줄게, 다리야.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야. 이거 호른데. 됐어, 빼. 외부 손님이 왔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까지는 대부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갈 때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아, 이제 우리 제작진이 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미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가, 이거. 어떡해. 저는 제작진 싫어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건 심하다, 울었어요 지금? 야. 잠깐만. 야, 간식 갖고 와, 간식 갖고 와. 이제 아시죠? 그래서 제가 팔다리 다 물어.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꼭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 딴 사람들은 그냥 갔는데 이제 옷을 들고 한쪽에 있어서 더 계속 공격되고 빨갛게. 어떡해, 손 떨렸어. 괜찮아요. 어떡해, 손 떨렸어. 괜찮아요. 이거 어떡해. 저 어떡해, 여기. 아, 되게 세게. 그냥 한 명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 한 명만 공격을 하고. 여러 명한테.
전체를 공격할 그게 안 돼요. 그냥 한 명이 아 그래서 저를 쫓아온 거예요? 이제 나갈 때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외부 손님을 못 오게 하고 일단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리드줄을 무조건 리드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개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최대 20년까지도 산다는데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내 두려움도 생겼고 피가 철철철철 날 정도로 해서 무니까 너무 배신감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얘한테 내가 이거를 무슨 왜 키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막 들 정도의 좀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는 죽어도 내가 12년을 키운 내 새끼 같은 개인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고 끝까지 잘 키워서 끝까지 지켜주고 싶거든요. 저기에 사냥개 어떤 그 습성이 있는 게 물었다 나왔다 물었다 나왔다. 근데 맞는 말인 게 이 친구들이 꽉 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꽉 물고 꽉 따물어. 막고 다른 놈 물고 따르는 거군요. 이게 물고 있으면 네. 물고 있으면 자기가 다쳐요. 다친다가. 네, 물고 있으면 다쳐요. 아니 무슨 좀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으르르 했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무슨 약을 올렸다든지 존중 없어요. 아니면 야 이건 내려가 있어라든지 뭐 밀었다든지 이랬을 때 콱 돌면 내 이해를 가요. 근데 이건 뭐 아무 그 그냥 다 이렇게 핥고 있다가 그냥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맞아요. 지금 전조라고 하는 게 네. 예측될 수 있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보통 그 상대가 위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협을 멈추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무는 게 살짝 앞니빨로 물고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네. 더블업페이라고 해서 빰빰빰 여러 번 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그런 것 같고 여러 번 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물고 실제로 물고 터는 것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서 무는 걸 보면은 아마 가족 이외의 사람을 문 것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봐도 네. 제가 물었을 때 그 어머님께서 네. 뭐 제압을 한다든지 뭘 통제가 아니고 어머님 손에 들잖아요. 네. 엄마도 벌써 겁을 먹었다라는 네. 게 느껴지시죠. 네. 그만. 지금 보면 걔한테 빌고 있는 거거든요. 제발 물지 말아줘. 제발 물지 말아줘. 어떡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가서 다가가서 잡고 끌어내는데 맞아. 아까 간식 어딨어? 간식 가지고 와. 간식 찾아! 간식 찾아! 네. 잠깐! 야, 간식 갖고 와, 간식 갖고 와. 그거 보면 이 친구한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간식이다. 상납을 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이렇게 비위를 맞춰줬던 거죠. 네. 이게 나갈 때 갑자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금 뜻이에요? 언제부터 물었는지, 왜 물었는지, 예? 그때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견주님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유근이가 직접 가서 아 지금 신추 한 마리 들고 나오고 끝내려고 아니 해야죠 내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갔다 올게요. 네. 그래도 지금 돌아가시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나와.